라디오 버튼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 전체가 그러니까 옵션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옵션 2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두 버튼을 합쳐서 라디오 버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PI를 보시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되어있죠. 임포트에서 라디오 Met Radio Module 이름이 Met Radio Module입니다. 이것을 이제 Angular Material로부터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Met Radio Module을 import 해야 되겠죠. NS Module Module TS에서 이것을 import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렉티브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디렉티브들이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체크박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밑으로 보면은 additional class에서 met radio change 그죠?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met radio change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던져주게 되죠. 그죠? 이것도 로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볼까요? 빠른 시간 내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은 지금 요 div만 하나 나타나 있는 겁니다.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은 훨씬 많겠지만은 아마 이 강의가 널리 퍼졌을 때는 아마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고 그러면은 대부라고 하는 영화는 아직 안 봤을 거예요.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어. 이게 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그쪽 나라 국민성에 적합한 표현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영화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꼭 영화를 보시고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붙일게요. 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은 버튼 하나, 버튼 둘 합쳐서 버튼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듈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넣어야겠죠? Met Radio 제가 넣어놨습니다. Met Radio 모듈 그리고 import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import 시키고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무난히 잘 쓸 수가 있죠.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있고 옵션 하나, 옵션 둘 있는데 이렇게 변화가 발생할 때 여기 뭔가 컨솔 로그해서 이 오브젝트 변화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오브젝트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 볼게요. 여기서 여기다 그냥 change를 넣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가 낫겠군요. 그거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릭 쉽게 해서 다음에 on 클릭 이거는 전에 우리가 썼던 것과 동일한 거죠. 그죠?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이 TS 파일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컨솔 로그 하겠죠. 그죠? 자, 이제 클릭하면은 재밌는 것이 마우스 이벤트 오브젝트가 날라와요. 제가 기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여기 있나? 요 녀석이었거든요. 요 어디였나? 아 여기 아니군요. API에서 제일 밑에 가서 보면은 클래스 Met Radio Chang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Met Radio Change 이 녀석입니다. 요 녀석의 인스턴스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마우스 이벤트가 날라왔어요. 저도 사실 의외라서 조금 의외였는데 마우스 이벤트 해서 마우스가 동작한 장소 위치 이런 거 쭉쭉쭉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왜 나타났는지 물론 다양히 굉장히 쓸모있는 정보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게 머티리얼 앵귤러 머티리얼 을 디자인한 사람들, 그리고 설계한 코드 프로그래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만약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대하거나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은 요 녀석의 클래스 인스턴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안 보이게 하려면 간단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 체크 박스에서 이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체크 박스에서 이게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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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got harder harder th야 그죠? 여기는 hide got harder hide got harder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은 밑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요것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보이게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논다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Mat Radio Change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딱 날라오면은 그 중에 보나마나 is checked 혹은 checke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우스 이벤트가 날라왔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요걸 클릭하면은 요게 사라지게끔 한번 여러분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